2024년 9월 9일 모의고사 48번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막 관계자 여러분께 정도 되겠죠? I'm writing to express my deep concern about the recent change made by Pittsburgh train station. 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To express, 뭐 표현하기 위해 이거죠? Express 표현하다라는 뜻 우리 알고 있고요. 나의 이 deep concern, concern은 뭐 우려, 걱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깊은 이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최근의 변화에 대해 그리고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만들어진 변화니까 과거분사 수식이고요. 그 피츠버그 기차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최근 변화에 대해서 나의 깊은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죠. 여기 to express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 계속합니다. The station had traditional ticket offices with step before. 그 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이 매표소를, 티켓을 파는 오피스, 저 매표소를 그 직원이 있는 이전에는 But these have been replaced with ticket vending machines. 하지만 이것들이 have been replaced, 맞죠? 일단 replace라는 단어는 대체하다라는 뜻이죠. 동사로 대체하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단어 동사 형태가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었죠. have been BP입니다. have, have been PP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대체되었습니다. 이 티켓 뭐 vending machines 그러니까 이 티켓 기계를 말하는 거죠. 티켓 기계, 티켓 자판기 기계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이 replace라는 단어를 능동으로 쓸 때 replace A with B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A를 B로 교체하다, 대체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서 그 A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수동태니까 앞으로 빠졌죠. 그 A가 이 these들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A는 빠졌고 수동태로 have been replaced 됐고 그 다음 with B로 연결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리고 이때 these는 앞에 나왔던 여기 traditional ticket offices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traditional ticket offices with staff 이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그 전통적인 그 티켓 부스 즉 그 티켓 오피스 매표소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그 매표 기계로 자판기로 교체되었다, 대체되었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계속 갑니다. 색깔 바꿀게요. However, individuals who are unfamiliar with these machines. 하지만 사람들인데 who부터 these machines까지 수식을 하고 있는 주관대절이 보이네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un이 붙어서 익숙지 않은 뜻입니다. familiar 하면 익숙한, 친숙한 뜻인 거 알죠? 그래서 un이 붙어서 반대 의미가 되고요. 우리가 뭐뭐 익숙하다 할 때는 이렇게 be familiar with 씁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주어고 동사 are 복수 동사로 와야 됩니다. is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여기 individuals 복수 명사니까 요거 잠깐 내릴게요. 있고 So, 이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are now experiencing difficulty accessing the railway services.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access하면 뭐 접근하다, 이용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railway service, 철도, railway 철도고요. 철도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가 됩니다. 괜찮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렇게 할 때 have difficulty ing 또는 여기 experience difficulty ing 이고요. 여기 사실 전치사 in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 where am I? accessing 이렇게 왔고요. 괜찮나요?
계속합니다. Since the 그래서 however로 연결했죠. 이게 앞에 내용에서 그 자판기 기계로 바뀌었는데 하지만 자판기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Since these individuals heavily relied on the staff assistance to be able to travel. 여기서 since는 부사절의 접속사 이유를 나타내겠죠. 왜냐하면 느낌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because 또는 since 이 의미라 보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은 이 heavily 매우 정도로 보세요. 부사죠. 이 rely on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뜻이죠. 뭐뭐에 의존하다. 매우 의존했기 때문에 그 직원의 도움에 assistance 도움이죠. 도움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기 위해서 겁니다. assistance 도움이고 to be able to 부사적 용법에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볼수 있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동할 수 있기 위해서 직원의 도움에 의존했기 때문에 they are in great need of ticket offices with staff in the station. 그들은 in need of 하면 뭐뭐를 필요로 하는 뜻이고요. 뭐뭐를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하는. 뭐뭐를 필요로 하는. 뜻이고 great가 들어가서 뭐 매우 이런 느낌이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매우 하면 greatly 부사인데 왜 great가 왔냐면 이제 여기서는 need가 명사로 쓰인 거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니까 형용사로 온 거죠. 그래서 이 ticket office 매표소인데 직원이 있는 매표소이죠. 그역 안에 괜찮나요? 역 안에 직원이 있는 매표소를 매우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 these individuals랑 그리고 여기 돼 있는 다 여기 이 individuals입니다. 이 사람들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괜찮나요? 자, 계속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I'm urging you to consider reopening the ticket offices. 자, 따라서 그러므로 할때 therefore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자, 저는 urge 촉구하다라는 뜻 아나요? 혹시 뭐 촉구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형식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 you, 그 다음에 to consider이 목적격 보호로 왔고 to 부정사 형태 와야 됩니다. a는 동명사로 또는 현재 분사나 또는 동사 원형 안 돼서 여기 아래에 있을까요? 우리 공간이 없네요. to consider 와야지 뭐 consider이거나 또는 considering 이렇게 쓸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계속 갈게요. 그래서 나는 촉구합니다. 당신에게 이 고려해 줄 것을 그 매표소의 재오픈을 다시 여는 것을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가 되죠. With a step back in their positions, 그 직원이 그들의 위치로 다시 돌아오면, back이니까 다시 돌아오면, many people would regain access to the railway service. 많은 사람들이 regain 다시 얻을 겁니다. 그 철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gain이었다인데 we가 들어가서 다시라는 의미가 들어갔다 보시면 되죠. 다시 왔다. 괜찮죠? 약간 가정의 느낌이고요. 여기 would 동사원형 보이죠? 그래서 가정의 느낌이고. 그래서 만약 그 스텝 이 직원이 그들의 위치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가정법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f the staff, 우리 가정법 과거 자리에는 가정법 과거는 if절에는 과거 동사 쓰는 거 알죠? 그래서 뭐, were back. 또는 뭐 came back in their positions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볼수 있겠죠. 계속 갑니다. I look forward to your prompt attention to this matter and a positive resolution. 저는 기대합니다. 뭐뭐를 기대하다, 고대하다 할때이 look forward to 하죠. 당신의 prompt는 신속한 뜻입니다. 신속한 이 attention은 주의를 말하는 거죠. 관심, 주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 주의를, 관심, 주의를 기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리고 긍정적인 이 resolution, 해결책이죠.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합니다. 가 되죠. 그래서 목적은, 결국 그 기계로 바뀐 매표소에 직원이 다시, 도움을 줄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죠. 유인, 직원이 있는 매표소의 재운영을 요구하려고가 되고요. 유효 조금 생각해 보면, concern, 우려 관심, 그죠? 그래서 뭐, worry, anxiety 정도 가능할까요? 불안 느낌입니다. 바꿔 쓸수 있는 느낌. 완전 똑같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replace, 대체하다는, 우리 substitute, 알죠? substitute.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형태 같이 쓸까요? 여기 과거분사니까 과거분사로 쓸게요. 그 다음에 unfamiliar, 익숙지 않은이죠. 그래서 우리 그 accustomed 하나요? 뭐뭐에 익숙한 의미의 accustomed 있는데 이것도 on이 붙어서 unaccustomed 또는 뭐 경험이 없는 이런 느낌을 해서 inexperienced.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의존하다 할 때는 우리 depend on 또는 count on 여기 on은 upon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따라서 그러므로 할 때는 does, hence, accordingly 이렇게 쓸수 있죠. 19번 심경 문제입니다. All the actors on the stage. 그 무대 위에 있는 모든 배우들이 주어는 all the actors 그죠? On the stage가 actors 수식하니까 동사 were 맞습니다. 복수 동사 와야 하고요. 복수 형태로 were focused on their acting.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의 연기에 그죠? 앞에 stage만 보고 여기 동사 was가 오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Then suddenly Arthur fell into the corner of the stage. 그때 갑자기 Arthur가 넘어졌다. 쓰러졌다. 그 무대의 이 코너에, 그 모퉁이에,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긴박한 느낌이 딱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Given immediately approached Arthur. Given이 이 immediately, 즉시, 즉각적으로, 이거죠. approach, 뭐뭐에 접근하다, 다가가다라는 뜻이고요. 다가가다라고 할게요. 다가가다라는 뜻이고 이게 타동사라서 바로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나 전치사 to라는 게 오면 안 되고요. 바로 목적어 와야 됩니다. 그래서 Arthur에게 다가갔고 and found his heart wasn't beating. 그리고 발견했다. 그의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거죠. 그래서 given이 주어고 첫 번째 동사가 approach. 이렇게 왔죠. 여기 있을까요? 그리고 and로 연결되면서 두 번째 동사 found 왔습니다. 여기서 his는 his heart에서 his는 당연히 Arthur가 되겠죠. 이거는 Arthur입니다. 아이고,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자, 계속 갑니다. Zivin began CPR. Zivin은 시작했다. CPR을. Zivin worked silently. Zivin은 조용히, silently 하면 조용히, 소리 없이, 이런 뜻이죠. 조용히, worked, 계속했다. 뭐, 작업을 했다. CPR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Glancing sometimes at Arthur's face. Glance는 이제 흘끗 이렇게 보다라는 뜻이고요. 때때로 아서의 얼굴을 흘끗 보면서 이거죠. 여기 콤마 silently 부분까지 완전하고 이렇게 ing로 오는 경우는 분사 구문인 경우가 많고요. 분사 구문이고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는 느낌이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사절로 바꾼다면 하면서 할때 우리 접속사 as 그리고 주어는 이제 문장의 주어인 given을 받았겠죠. 그래서 given 를 받아서 he 명사가 주어일 때는 이제 이어서 설명할 때는 대명사로 받는 게 가장 흔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제 똑같이 과거 시제로 맞출게요. 그럼
glanced.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He thought, 그는 했다. Please start breathing again, please. 제발, 다시 숨쉬기 시작해라. 다시, 이거죠. 그럼 여기서 he는 그 Arthur가 아니라 Jeevan이겠죠. 그 지금 CPR을 하고 있는 그 Jeevan을 말하는 거고요. 괜찮죠? 계속 가봅니다. Arthur's eyes were closed. Arthur의 눈은 감겨져 있었다. 눈은 감기는 거니까 지금 수동태로 왔습니다. 눈이 감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눈을 감는 거고. Moments later, 잠시 후에, 얼마 후에. Moments later 하면 얼마 후에 갑니다. Moment는 이거 자체가 쓰여서 그 순간이라는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거 알죠? 얼마 후에 an older man in a gray suit appeared. In a gray suit는 older man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회색 수트를 입은 그런 한 나이 많은 남자가 appeared.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라는 뜻이죠. 나타났다. Swiftly kneeling beside Arthur's chest. 여기까지 완전하고 그리고 swiftly Kneeling 이렇게 왔죠. Kneeling. 그래서 여기 분사 구문입니다. 그 swiftly는 뭐 빠르게 이런 부사이고요. 빠르게 이게 빠르게라는 부사가 kneel이라는 동사. 여기서는 현재 분사로 쓴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kneel은 무릎이라는 뜻도 있고 무릎을 꿇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 무릎 글씨가 쌤이 조금. 무릎 꿇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Arthur의 심장이죠. 체스트는 심장 가슴 아 심장은 heart라고 봐야 되고 엄밀하게 말하면 몸속에 있는 거 가슴이죠. 그래서 Arthur의 가슴 옆에 무릎 꿇었다라는 거죠. 이 swiftly는 우리 18번에서 prompt 이렇게 왔었죠. prompt attention. 그 prompt의 부사형에서 promptly 같이 의미로 쓸수 있고요. 비슷한 의미로.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바꿔본다면, 여기 이어지는, 나타나서 그리고 해서 이어지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접속사 and. 그리고 주어가 he인데, 이때 he는 그 당연히 an old man을 말합니다. he, swiftly, 그 다음에 이 need은 과거 분사가 need 써도 되고 nelt 써도 됩니다. 두 개가 아니, 과거 분사가 아니고 과거가. 그래서 전 nelt 쓸게요. nelt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바꿀 수 있겠죠.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 appear은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was appeare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동사는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자체가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I'm Walter Jacoby. 저는 그 Walter Jacoby이고 I'm a doctor 의사예요. He announced with a calm voice. 그는 말했다, 안내했다.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calm은 차분한 뜻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걔는 지금 이 나타난 older man이겠죠. 이 사람이고요. 계속 갑니다. Zeven wiped the sweat off his forehead. Zeven은 이 wipe가 닦다라는 뜻이죠. wipe. 그래서 이게 그 차에 차 타고 갈때비 오면 앞 유리창을 닦는 거 그거 와이퍼라고 하죠. 그 땀을 그의 forehead는 이마예요. 그의 이마에서 닦아냈다. With combined efforts, combined 이렇게 과거분사가 이 efforts를 수식합니다. combine이 뭐 합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뭐 합쳐진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협력된 합쳐진 노력으로 이거죠. 그래서 합쳐진 노력은 이 지분과 이 새롭게 나타난 이 나이 많은 의사 닥터 제이코비 두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합쳐진 노력으로 지분 and 닥터 제이코비 successfully revived Arthur. 지분과 닥터 제이코비가 성공적으로 또 부사가 여기 동사 쓰겠습니다. Revive는 소생시키다, 다시 살리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다시 살렸다, 소생시켰다, Arthur를 그죠? Arthur's eyes slowly opened. Arthur의 눈이 서서히 떠졌다, 떠졌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Finally, 마침내 Stephen was able to hear Arthur's breath again. Stephen은 들을 수 있었다, 아서의 이 호흡을 다시. 이 breath는 명사로 호흡
숨 이런 뜻이고요. 여기 breathing 아까 나왔었는데 이건 사실 동사로는 breathe 할때 여기 e가 붙습니다. 근데 이게 ing 형태로 바뀔 때 e가 빠지고 ing가 된 거예요. 괜찮나요? Thinking to himself, thank goodness you're back. 여기 again까지 완전한 느낌 들고 뒤에 thinking to himself였습니다. thinking 이렇게 온 거는 분사구문으로 볼수 있겠죠. 자, thinking to himself, 그 자기 자신에게 생각하면서 뭐 되뇌이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Arthur가 sorry, 지븐, I'm sorry. 여기 아까 호흡을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이서인 거죠. 지븐이 CPR 했던 지븐이 아이서의 숨 쉬는 것을 다시 듣고 그 지븐이 자기 자신에게 생각한 겁니다. Thank God, 정말 다행이다. You're back. 네가 돌아왔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thinking to himself는 지븐이고요. 지븐이 우리가 네모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양을 지금 동일한 대상을 같은 모양을 맞췄어요. So you are back. 너가 다시 돌아왔어. 이때 너는 알서가 되는 거죠. 괜찮네요. 그래서 이 어떤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긴급한 숨을 쉬니까 넘어져서 쓰러졌고 fell into the corner. 코너에서 쓰러졌고 무대 위에서 그리고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 들죠. 그쵸? 그리고 이제 CPR을 막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심정이 어떤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의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다시 숨을 쉬었으니까, 이제 문제 해결되어서 다행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글쓴이의 심장은, 심경은 5번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Desperate 하면 필사적인 뜻이죠? 필사적인. Relieved 하면 안도한 뜻입니다. 5번이 가장 적절하고요. 유의어 잠깐 본다면, 우리 immediately 즉시 왔었죠. 여기 instantly 이렇게 즉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아까 prompt 나왔던 거 있죠? 그것도 promptly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합쳐진 요거 할까요? joined 또는 united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revive 여기 소생시키다 과거 형태로 썼죠? 똑같이 해서 restore 또는 bring back 과거로 brought back 이렇게 쓸수 있을 겁니다. 고1 20번 주장 문제입니다. As the parent of a gifted child, gifted 하면 재능 있는 뛰어난 뜻이죠. So, 재능 있는 아이의 부모로서 you need to be aware of a certain common parent trap. 너는 당신은 aware 뭐뭐를 인지하는 뜻이죠.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한 특정한 이 흔한 부모의 덫을 트랩은 덫입니다. 덫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Of course, 물론 you're a proud parent. 당신은 proud 하면 자랑스러워하는 뜻이죠.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이고, and you should be. 그리고 당신은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한다라는 것은 앞에 내용, 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부모이어야 한다라는 게 생략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 부분, 아이고. 여기 부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선생님, 이걸 곡선 연습을 했더니 또 이렇게 계속 안 맞게 곡선이 나오네요. 자, 계속합니다. While it is very easy to talk non-stop about your little genius and his or her remarkable behavior. 이렇게 while이 오면 여기서는 뭐뭐 이지만 의미라는 게 보이고, 그냥 부사절이 주절의 내용과 반대, 즉, 주절은 이 부사절과 반대 내용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is는 가주어로 왔고요. 진주어는 투부정사. 구가 부사절 끝나는 지점까지 왔네요. 그래서 매우 쉽지만 이 너의 어린 지니어스 천재 당연히 알죠? 천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이의 이 remarkable 뛰어난 뭐 놀라운 이런 뜻이죠.
뛰어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non-stop 하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런 뜻입니다. 멈추지 않고. 지금 부사로 왔고요. 부사로서, 이거, 부사로서 talk라는 동사를 수식한 느낌이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만, This can be very stressful on your child. 이것이 매우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 너의 아이에게는 이거죠. 그럼 여기서 this는 여기 부분이겠죠. 멈추지 않고 이 아이와 그리고 이 아이의 뛰어난 행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괜찮나요? It is extremely important. 이또 가주어로 왔다는 게 보이고요. Extremely 부사가 형용사 수식했네요. 극도로 매우 뜻이죠. 매우 중요하다. 진주어 부분 투부정사 왔습니다. To limit your bragging behavior to your very close friends or your parents. Limit, 제한하다 뜻이죠. 그래서 제한하는데 너의 brag가 자랑하다. 뽐내다라는 뜻이에요. So, bragging behavior죠. 너의 자랑하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수식은 아니었고요. 그냥 자랑하는 것 행동 정도로 볼게요. 자랑하는 그런 행동을 제한하는데 to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로 제한하다라는 느낌으로 보세요. 그래서 너의 매우 가까운 친구들이나 너의 부모들에게로 제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아이 자랑을 하지 말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나 부모에게만 아이 자랑을 하도록 제한하는 게 중요하다. Gifted children feel pressured. 이 재능 있는 아이들은 느끼는데 pressured 과거 분사 왔습니다. 압박을 받는 거죠. 압박을 받는. 압박을 받는 느낌을 가진다. When their parents show them off too much. 자, when 뭐뭐 할때 왔고요. 그들의 부모들이 show off 또 같이 해서 자랑하다, 뽐내다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자랑할 때, 그럴 때 압박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들은 당연히 아이들입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them은 여기, not this one. them은 그 아이들입니다. 재능 있는 아이들, 우리 영재들이 되는 거죠. 계속 갑니다. This behavior creates expectations. 이러한 행동은 expectation, 기대이죠. 기대를 만들어내는데, that they may not be able to live up to. 이 수식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기대를 수식하고 그들이 할수 없을 수도 있는데 live up to 하면 이제 뭐뭐에 부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하다 할때그 부응하다 알죠? 그 기대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킨다라는 느낌의 그 부응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live up to 하고 여기 전체 to 뒤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 보이고요. 그러면 이 대신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그 부응하는데 뭐에 부응하냐면 그 기대에 앞에 이 expectations가 선행사로 쓰였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to의 그 선행사가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전체 to의 선행사 이때 대신 which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생략 가능합니다. 괜찮죠? And also creates a false sense of self for your child. 그리고 또한 만들어내는데 이 false가 잘못된, 거짓된 뜻이죠. 그래서 잘못된 그런 sense of self니까 자의식, 즉 자의식이 됩니다. 이 자의식을 너의 자녀에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주어는 this behavior이고요. 동사가 creates 첫 번째 동사 왔고 여기 목적어까지 그다음에 수식하는 부분까지 왔고 그다음에 end하고 연결돼서 두 번째 동사 다시 also creates 단수 형태로 두개 병렬 구조로 와야 하고요. 의미상으로 봤을 때이 this behavior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뽐내는 그런 부모의 행동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이게 풀어서 쓰고 싶은데 사실상 시간이 그렇게 쓰게 되면 좀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부모의
그들의 부모들이 자기들을 너무 자주 뽐내는 그 행동을 말하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여기서 they may not be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의 이 they랑 your child는 같은 대상으로 보면 되겠죠. 결국 그 뛰어난 너의 아이 또는 영재를 말하는 거죠. You want your child to be who they are. 너는 원한다. 오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 너의 아이가 to be 목적격 보호 to 부정사로 와야 됩니다. Who they are. 그들의 원래 모습, 본래 모습이기를 원한다. Not who they seem to be as defined by their incredible achievements. 뭐뭐가 아니라 할때그 not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누구인지 보이는지가 아니라, 네, as 들어와서 defined by their incredible achievements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incredible, 뛰어난, 놀라운, 뭐 이런 뜻이요. 뭐 뛰어난, 엄청난 생각하니까 같이 이 뛰어난 achievement는 업적 성취 이런 뜻이죠. 업적 성취. 괜찮나요? So, 이 as는 뭐뭐 하는 대로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뛰어난 업적 또는 성취에 의해서 원래 이 define은 동사로는 정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괜찮죠? 정의하다인데 여기 정의되는 거니까 과거 분사가 맞고요. 여기 주어랑 비동사 as they are 여기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뛰어난 업적에 의해서 그들이 정의되는 것처럼 그들이 누구인지 보여지는지가 아니라라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조금 복잡하긴 했었는데 괜찮나요? 그래서 너는 원한다. 너의 아이가 who they are 하면 그들의 본래 모습의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래 모습이 그대로이기를 원한다. 뭐가 아니라 not이 뒤에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들의 뛰어난 업적에 의해서 또는 성취에 의해서 정의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기서 they는 your child를 다 말하는 거죠. 여기서 they는 다 너의 아이, 뛰어난 그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갈게요. If not, 만약 그렇지 않으면 you could end up with a driven perfectionist child or perhaps a dropout or worse. 자, 그렇지 않는다면, 이거 그렇지 않는다면은 뭐냐면 앞에 내용에서 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You want your child to be who they are.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아이고 곡선을 열심히 그렸는데 그냥 직선으로 확 바뀌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해서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너의 아이가 그들 본래의 모습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입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다시 굳이 바꿔서 써본다면 If you don't want your child 띄어쓰기가 to be who they are 이거겠죠. 그래서 너는 너의 아이가 그들의 원래 모습, 본래 모습, 그러니까 자신의 본래 모습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는 end up with는 결국 뭐뭐로 끝나다, 뭐뭐 함께 끝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는 결국 이 driven 하면 이렇게 뭐 과거 분사가 돼서 과거 분사로 수식해서 형용사처럼 쓰여서 뭐 사로잡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사로잡힌 집착적인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집착적인 그런 perfectionist 완벽주의자죠. 그대로. 완벽주의자 아이 또는 아마도 a dropout은 보통 학교를 중단하고 중단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명사화됐기 때문에 그 학업 중단자가 되죠. 학업 중단자나 또는 worse
그보다 더안 좋은 것으로 끝나게 될 거다. 그 여기서 그 너의 아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집착적인 완벽주의자나 학업 중단자나 심지어 또는 그보다 더안 좋게 되는 것은 너의 아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결국 그렇게 너의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 2번이죠. 자녀의 영재성을 지나치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유의어 바꿔 쓸수 있는 거 잠깐 보면 이 gifted 아까 나왔죠? 여기 당연히 재능 있는 에서 talented라거나 뛰어난 brilliant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gifted child 했을 때 우리가 영재라고 하면 그 prodigy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로 영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rodigy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자랑하다 할 때, 우리 뭐부터 나왔었나요? 두 개에 나왔는데, brag 나왔죠. show off도 당연히 같은 의미로 쓰였던 자랑하다이고요. 그다음에 boast, 뭐 뽐내다, 자랑하다. 똑같은 형태로 쓸게요. boasting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다음에 remarkable, 뭐 뛰어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extra, ordinary. 그리고 우리 여기서 단어 하나 같은 의미로 나왔었는데, 그쵸? 아주 훌륭한 뛰어 incredible 당연히 같은 의미처럼 쓰인 거고요. 뭐 amazing 쓸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prodigy의 형용사 같은 느낌으로 prodigious 아주 뛰어난 뭐 감탄할 만한 이런 느낌으로 바꿔 쓸수 있고요. limit 중요한 단어로 쓰였죠. 자랑을 제한해야 된다 할 때, limit, restrict나 constrict 또는 constrain 또는 여기 constrict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restrain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고1 21번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One valuable technique for getting out of helplessness, depression, and situations. 하나의 valuable 하면 뭐 가치 있는 귀중한 뜻이죠. 가치 있는 귀중한 테크닉, 기술 기법입니다. 기술인데 이 helplessness, 무력함이죠. ness가 붙어서 명사가 된거 알죠? depression, 우울함. situation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이 get out of 하면 벗어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가치 있는 기술은 이 되고요. Which are predominantly being run by the thought I can't는 여기 situations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느낌 보이죠? I can't까지 가겠네요.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이고요. situations가 복수 명사니까 동사 복수 동사로 뒤에 are가 왔고 복수 형태로 is로 가 오면 안 되고요. 엄밀하게 보면 여기 are being run 해서 여기 현재 진행 수동태로 왔습니다. 이거 현재를 썼네요. 현재 진행 수동태로 이렇게 현재 진행 수동태가 be, being, pp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운영되는 또는 진어진음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에 의해서 내가 할수 없어라는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뭐 진행되는 또는 뭐 지배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봤다라고 볼수 있고요. Predominantly는 뭐 주로 현저하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ly 붙어서 부사이죠. 괜찮나요? 그러고 여기까지 주어가 보면, 엄밀하게 보면, 테크닉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수식하는 것도 있고 좀 복잡했지만, 그래서 동사는 is로 단수 동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알수 있죠? is to choose to be with other persons.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것인데, who have resolved the problem with which we struggle. 이 사람들을 수식하는 또 주격 관계 대명사 왔습니다. who이고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또 여기 관계대명사의 시제가 눈여겨서 보면 have reserved 되니까 현재 완료 시제 맞죠? have PP 왔습니다. 이 해결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를 그리고 그 문제를 수식하는 부분이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왔고요. 우리가 뭐뭐에 분투하다, 뭐뭐에 애쓰다 할때 struggle with를 써요. 여기 with를 보통. 근데 그 with라는 이 전치사가 이쪽으로 관계대명사 앞으로 빠진 겁니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저리 수식해서 우리가 분투하는 아주 고군분투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본 적이 있는 resolve 해결하다 이런 거 알고 있죠? 해결해 본 적이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to choose는 주격 보호로 쓰였다라는 거알수 있고 당연히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동명사 choosing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또 persons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절이 후부터 이것도 문장 끝까지 struggle까지 가는 거알수 있고요. 선행사가 other persons죠. 원래 other plus 복수 명사입니다. persons. 보통 person은 한 명일 때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각기 한명한명좀 개별적인 느낌으로면서 강조되면서 이렇게 사람들, 이때 persons, 이렇게 people보다는 persons를 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복수 명사니까 who have reserved 복수 형태로 왔죠? has로 오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관계대명사 절에서 여기 which, which are, 여기는 주격 플러스 비동사, 주격 관계 동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알수 있죠? which are, 이렇게는 생략 가능합니다. 빠뜨린 거 있을까요? 그리고 내용은 알겠나요? 그러니까 무력함, 우울함, 그리고, 내가 할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주로 지배되는 그런 상황들을 해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가치 있는 기술이, 그런 우리가 분투하는 그런 문제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괜찮나요? This is one of the great powers of self-help group. 이것이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왔고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그래서 가장 뭐뭐한 뭐뭐들 중 하나 할때이 powers s 붙었고요. 이 self help group은 자조집단 이렇게 적어 놨죠. 자조집단은 뭔가 공통의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함께 뭐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독려해줘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 집단을 말합니다. 격려해주면서. 그래서 자조집단의 가장 큰 파워, 힘들 중 하나이다라는 거죠. 이 디스는 그러면 무엇을 받았냐면 앞 문장의 내용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앞 문장에. 여기 그 우리가 분투하는 힘겨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본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런 느낌까지 괜찮나요? 자, 계속합니다. When we are in a negative state, 우리가 negative 당연히 알아야 되죠. 여기서는 negative 그다음에 positive 계속 나옵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단어고요. negative 부정적인, positive 긍정적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we have given a lot of errors to negative thought forms. 우리는 이 주었다 많은 에너지를 to 어디 어디에 전치사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의 형태에 많은 에너지를 주어왔고, and the positive thought forms are weak.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의 형태는 약한 상태이다라는 거죠. Those who are in a higher vibration. 이 those 하면 뭐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알수 있고, those를 수식하니까 당연히 are 맞죠? 복수 동사. 복수 형태로 왔고요. 이더 높은 vibration은 진동이란 뜻이죠. 그래서 더 높은 진동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주어고 동사 are
free of the errors from their negative thoughts. 여기 도우즈가 좋으니까 동사 복수 형태로 온건 알고 있죠? 복수 형태로 온 동사이고요. 그다음 free of 하면 뭐뭐가 없는 뜻으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없고 and have energized positive thought forms. 그리고 and로 연결돼서 또 동사 온거 보이죠? 그래서 아까 are가 첫 번째 동사, 그다음에 have energized 두 번째 동사로 왔고 현재 완료시에 썼죠. 당연히 복수 형태로 병렬 구조 와야 됩니다. has로 쓰면 안 되고요. 또 수동태도 안 되고요. 능동태로 써야 됩니다. 왜냐면 energize가 뭐 활기를 띠게 하다, 에너지를 제공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사람들이 활기를 띠게 했다라는 거죠.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뒤에 목적어 나오니까 능동태로 썼죠. 이 긍정적인 사고 형태를 아주 활기차게 했다, 활기를 띠게 해왔다라는 거죠. 현재 완료를 써서. 괜찮나요? Merely to be in their presence is beneficial. Merely, 뭐, 단지, 그저, 이런 뜻이고요. 단지, 그들의 존재 안에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 안에 함께 있는 느낌이 되고요. presence는 존재, 우리 알고 있죠? 근데 그들의 존재에 함께 있는 것이 동명사, to부정사 주어로 왔습니다. 이게 주어로 맞죠? 괜찮나요? 그래서 당연히 명사정법이고요. 얘는 동명사로 바꿀 수 있죠. merely being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것이 동사 is 단수로입니다. beneficial 유익하다, 이롭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대열은 아이고, what am I doing? 여기서 대열은 와우, 다이아몬드가 그려졌네요. 여기 이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들 괜찮죠? 형태를 똑같이 할까요, 우리? 그래서 높은 진동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없고 긍정적인 사고 형태를 이렇게 활기띠게 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괜찮죠? 계속 갑니다. In some self-help groups, 몇몇 자조 집단 안에서는 this is called hanging out with the winners. 자, 여기는 단어 자체가 매우 쉽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느낌은 조금 살릴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괜찮죠? Hang out with 하면 뭐뭐와 어울리다, 함께 잘 어울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너들과 승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라고 불려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불려진다. 그렇죠? 여기서 승자는 그런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냐면 뭔가 뭐 경쟁에서 우승했다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승자들은 not this one. 좀 괜히 작은 거에 집착 많이 합니다. Again, I told you. 말했죠? 작은 거에 집착해서. 여기서 승자들은, oh my goodness. 왜 이게 이럴까요? 쌤이 다른 앱을 쓰려고 해봤는데 또딱 적절한 걸못 찾아서. 자, 여기서 승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높은 진동 상태에 있으면서 부정적인 사고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없고 긍정적인 사고 형태를 아주 활기차게 만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분투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느낌이에요. 요 사람들과도 좀 의미상으로 함께 분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쌤, 이거 동그라미 이런 거 하지 말까요? 내가 너못 그리는 거야. 왜 그런 거지? 오케이. 자,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계속 갈게요. The benefit here is. 자, 여기에서 이점은 on the psychic level of consciousness입니다. 이 psychic 하면 정신적이라는 뜻이죠. 정신적인이고 consciousness는 의식이죠. 그래서 이 의식이 정신적인 그런 수준에 있고, and there is a transfer of positive energies and relighting of one's own latent positive thought forms.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적으로 중요하죠. 이 긍정적인 에너지의 transfer 하면 전달,
이동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의 전달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latent 주어진 단어입니다. 잠재적인, 그러니까 아직 숨겨져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잠재적인 긍정적인 사고 형태의 relighting 있죠. light가 동사로 불을 붙이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re가 붙어서 다시 뜻이죠. 그래서 다시 불을 붙이는 것, 즉 다시 점화하다라는 뜻의 동명사로 쓰였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잠재적 긍정적 사고 형태에 다시 점화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So there is는 우리 뭐 유도부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it's okay, 괜찮고요. 동사 주어로 오는데 그러면 동사가 is로 왔는데 왜 주어가 두개 느낌이지? 라는 생각은 들죠. 여기 transfer of blah blah 하고 end로 연결돼서 relighting of blah blah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요거를 합쳐서 하나로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추상 명사라거나 동명사 주어는 합쳐서 하나의 어떤 그 덩어리 느낌으로 봅니다. 괜찮죠? 그래서 동사 is 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알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의 전달과 그리고 숨어 있는 그런 잠재적인 긍정적인 사고 형태의 다시 점화, 다시 불을 붙이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점이라는 거예요. 의식의 정신적인 수중에 있는데, 물리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괜찮나요? 그래서 아까 승자와 함께 어울리는 것, 이 자조그룹에서 승자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이 승자와 함께 함으로써 어떤 정신적인 이런 이점, 내 긍정적인 생각에 더 다시 불을 붙이는 그런 정신적인 이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Being with positive people who have overcome negative states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인데 부정적인 상태를 overcome 하면 극복하다 뜻이죠. 그래서 극복한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승자와 함께하는 것, 어울리는 것이 됩니다. 유의어 잠깐 보고 끝낼게요. 선생님 정리해놨었는데, predominantly, 요거, mainly, chiefly 해도 될 거고요. primarily 할수 있습니다. 쓸 공간 없어서 그냥 안 쓸게요. 그리고, merely, 단지 하는 거, merely, to, 여기 어디 있어? 여기는, 우리 쓰는 simply, only, purely 이런 느낌이고요. merely 자체를 잘 모를까봐 혹시 그리고 energize 활기뜨게 하다 활기차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ctivate 똑같이 과거분사 형태로 쓸게요. 그다음에 자극하다 이런 느낌으로 stimulated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transfer 전달이었죠. 전달 relocation 재배치 이런 느낌입니다. transference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relighting 우리 revive 우리 여기 21번이 19번인가 여기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revive 똑같이 동명사로 쓰면 reviving, revitalizing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